2019년 교회학교 일부 어린이와 학생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으며 성탄 발표회 크리스마스 기차를 선보였습니다. 부서마다 특색 있는 찬양과 율동을 통해 성탄의 설렘과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 크리스마스 기차가 지난 18일 3일 기도회 시간에 개최됐습니다. 발표회는 멋진 성탄 선물만 바라던 소망이가 꿈속에서 기차장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선물을 찾는 이야기를 기본 줄거리로 진행됐습니다. 반짝이 옷을 입고 깜찍한 율동 찬양으로 첫 무대를 연 유아부를 시작으로 아빠, 엄마와 함께한 영아부의 크리스마스 댄스, 아기 천사 복장으로 예수님을 찬양한 유치부의 캐롤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소망부 그리고 전학년부와 영어 아동부의 찬양은 뭉클한 감동을 전했고, 초등부의 캔들워싱 무대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그려냈습니다. 유년부는 동방 박사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별을 춤추며 경배했고, 칸타타를 준비한 소년부 어린이들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도 워십과 찬양으로 함께 노래하며 기뻐했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했습니다. 김경진 담임 목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풀어 설명하면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족과 친구들이 준비한 공연을 통해 함께하는 기쁨을 만끽하는 것은 물론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더욱 깊이 되새길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친구가 무대에 올라가서 사실은 되게 부끄러운 친구인데 잘 해내가지고 너무 기특해요. 친구가 그런 거 해서 너무 멋지고 그리고 큰 역할을 맡아서 한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받을까 하는 애들이 많은데, 근데 이거 보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가장 큰 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구나 다시 생각하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함께 공연을 준비하며 가까워지는 신앙의 공동체를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 노래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같이 찬양하고 율동도 하면서 좀 더 친목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모든 일부 사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성탄의 기쁨과 생명의 소식이 온 땅과 열방에 가득히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